무따의 존재감이 전반전 초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호두우프 왼발로 한 칸 앞을 봤습니다. 이석규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! 천안시의 선제골이 꽂혔습니다. 주인공은 이석규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천안시 축구단. 아, 이석규의 아크 정면 호쾌한 오른발 수익 한 방. 김민주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. 전반전 14분 선제골을 기록하는 천안시 주인공은 이석규입니다. 다시 보시죠. 호도우프의 왼발 원터치 전환 패스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. 아, 가까운 쪽 포스트로 그대로 찔러 넣었습니다. 호도우프와 못다와 함께 선제골을 만끽한 이석규. 올라가는 강신명을 봤습니다. 강신명 곧바로 크로스 올려줬는데요. 박스 안쪽 트래핑 헤더 가운데 먼저 발 걷어냈고 오른발 골대 맞고 두 번째 득점. 스코어 2대0 천안시가 전반전에만 두 골을 얻어갑니다. 강신명의 반대전환 패스 역시 못다의 머리에서부터 호도우프의 발밑까지 연결됐습니다. 호도우프 오늘 이렇게 되면 전반전에만 한 골과 한 개의 도움. 이적생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의 기여를 변환시키면서 두 번째 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. 못다의 헤더 가운데서 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호도우프의 오른발에 걸렸고요. 골망을 골대 맞고 흔들어버리는 호도우프의 추가 득점. 박기동 선수와 김은선 선수 두 선수가 겹치면서 이 공중볼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김해시청의 뼈아픈 추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.